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동형 모의사 마지막 회차, 4회차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죠? 최선을 다해서 올해 꼭 합격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4회차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질문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인데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용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제한 내용. 건축물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안은 무슨 계획 일정이냐?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틀렸습니다. 도시 군 기본 계획할 때 기본이 아니라 관리,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하죠. 그래서 도시 군 관리지 기본이 아니다. 2번 개발 밀도 관리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완화가 틀렸다. 강화죠. 특히 이 개발 밀도율이 지정 고시되면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50%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거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3번.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준비 또는 계획하냐? 그때 기반시설이 틀렸죠? 기반시설이 아니고 그 자리에 도시 군계획 시설을 그려야 되죠. 도시 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계획 사업 그려야 되죠. 4번은 맞습니다. 성장 관리 계획이란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지정했다. 그 안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게 수립한 계획을 만든다. 맞습니다. 4번 맞고요. 5번 용도 구역이라는 것은 토지용의 규제차 3차적으로 지정하는데요. 1차 용도지역, 2차 용도지구, 3차 용도구역. 그래 이 용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또는 완화 적용해서 도시 군가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 5번 보면 마지막에 그것도 도시 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게 틀렸죠. 도시 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그것도 기본을 주고 도시 군 관리계. 그래서 관리가 나와야 되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설명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맞고요. 3번이 틀린 건데 이 도의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했다. 도의사님 좀 수립 좀 해주세요라고 광역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요청을 하면 도의사가 자기가 정했던 광역계획이니까 자기가 접수해서 단독으로 수립을 해요.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립했다면 자기가 스스로 광역 도시를 확장하지, 확정해서 공고합니다. 확정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이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로 3번 보면, 도의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여기가 맞았어요. 이와 같이 광역 도시계획을 도의사가 수립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받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 다음엔 다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이거 계속 다루고 있죠. 매해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나오면 약자로 용용용 기사집 이걸 쓰고 들어가라고 했죠. 그래서 5번이 답인데요. 5번은 하천에 따라 줄 것이고 하천은
하천이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그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계량. 이거 할 때 도시공가로 결정하니까 도시공가로 결정 내용이 됩니다. 하천의 정비는 도시공가로 결정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1번은 아니고 2번 용도지역이 아닙니다. 농업진흥청 농지법에 근거해 농지보존차 시도사 농림축산식품자한테 승인받아서 정하죠. 이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가로 결정하는 용도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개발별도 지정 절대 아니죠.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그것 다 줄 거 봐요. 이렇게 여기가 농림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한다. 농림지역은 용도니까 이걸 지정할 때는 도시공가로 결정해서 하는데 그래서 도시공가로 결정되겠죠. 근데 지정이 된 후에 여기서 행위제한 이런 용도적 행위제한은 도시군가로 결정하지 않고요.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통령한테 대통령령에서 야 농림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따른 이러이러한 건축만 건축하지 다른 거 건축할 수 없다라고 행위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제한함에 따른다. 이렇게. 자, 4번 보겠는데요. 국토계획법령상 다음의 지역에서 행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어른거리게 되어 있죠. 1번 농림지역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는다. 틀렸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이요. 농림지역에 지정됐을 때만 그게 적용돼요.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행위제한은 무슨 법이 정함에 따르냐? 농지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농지법. 그래서 이게 꼭 전제해야 돼.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그 안에서 행위제한은 농지법이 정함에 따른다. 농림지역 중에 보전산지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행위자는 산지관리법. 이 안에 초지가 있다. 그러면 초지법. 알죠? 반드시 농림지역 중에 이것들이 있어야 이런 특별법에 행위자이 가해지죠. 그래서 1번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할 때 농자 앞에다 농림지역 중 이 말을 붙여야 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그래야 옳은 편이 됩니다. 2번 지문은 맞아요. 이 관리 지역 중에서도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원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행위제한이 가해지는데 추가로 농림축산식품부장,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차, 환경, 자연환경보전차, 해양환경보전차, 산림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특별법을 동원해서 추가로 제한을 할 수 있어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련 법률,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련 법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맞고요. 이건 보존관리하고 생산관리역일 때만 적용돼요. 3번 농공단지에서의 행위자는 무슨 법이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하는 법률이 아니고요. 그 법이 아니고 이 법이죠. 산업 입지 및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이 법률이 정합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농림적정 보존사 아까 있죠. 농림지역 보전산지에다가 산지관리법이라고 했죠. 산지관리법인데 뭐 틀렸죠. 산림자원의 조성이 관한 법률이 아니고 산지관리법. 5번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이렇게 공원구역이 지정됐다.
이 안에서 행위자는 무슨 법을 적용받느냐? 기억할 때 자연한 공헌법. 그래서 5자 5번 보면 자연환경 보전적 중 공헌구에서는 도시공헌 및 녹지라는 법률, 이게 틀렸죠. 도시공헌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 안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이렇게 도시자연공헌구 있다. 도시자연공헌구역 있다. 이 안에서만 특별히 도시 안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자연공헌구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도시공헌 및 녹지라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헌에서 행위자는 그 법을 적용합니다. 도시공헌 및 녹지라는 법률. 그런데 자연환경 보호전역 중 공헌구역은 자연공헌구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전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을까요? 수도법.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호전적 중에 그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으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행위자 받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죠? 수산자원관리법.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정 쪽에 자연환경 보호전적 안에 천연기념물 있다. 그러면 천연기념물이 있으면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는가? 여기는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전적 중에 지정문화재가 있다. 거기에서도 무슨 법이냐?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적 중에 해양보호구 있다 그러면 해양생태계 보존이 가능한 법률. 이렇게 떠올라야 되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국토개법상 둘 이상의 용도적 등에 걸쳐있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틀린 글이 되어 있죠. 자, 1번을 보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적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 도로변에 띠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그다 추가해. 그 대지 전체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은 뭐라고 나냐? 가장 넓은 면적 수하는 용도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죠. 바로 전체 대지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은 줄 것이고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요. 그 밖 그 건축 지연에 관한 사항은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대지 중 그다 줄까 봐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다 미칠 것이고 거기 따른 밑에 따 그 밖 그 건축 지안 그 밖 그 건축 지안은 이렇게 건폐율 용률 뺀 그 밖 그 건축 지안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그 건축 지안을 적용받는다 이겁니다. 자, 예컨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 1000제곱미터짜리가 이렇게 세 필지 있다 합시다. 여기도 하나 1000제곱미터짜리 땅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의 대지는요,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대가 다 일반 주거지역 합시다. 제 1종. 그리고 여기는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인 토지라 합시다.
여기에 이렇게 1000m짜리 대지가 있다. 또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렇게 걸쳐있다 합시다. 여기에 400, 600 이렇게 걸쳐있다 합시다. 또 이렇게 하나 걸쳐있다 합시다. 200, 800. 또 이렇게 걸쳐있다 합시다. 700, 300. 이렇게. 자, 이 대지라고 하는 거, 하나의 대지가 온전하게 제1종 일반 주거지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 제한, 또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이용을 하게 될 때, 제1종 일반 주거지에 있는 대지는 바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제1종 일반 주거지는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되 4층에만 건축해라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는 지을 수 없죠. 그리고 건폐율은 제1종 일반 주거지는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바로 60% 이하죠. 이걸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용적률은 최대 얼마입니까? 바로 200이죠. 200%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 이 대지가 1000m짜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2종이 있다. 그러면 이 대지에다 건축물 건축하고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때 건축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에 있으니까 여기는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거죠. 건폐율은 얼마를 적용하면 되냐? 또 용적률은 얼마 적용하면 되냐? 제2종 일반 주거지 건폐율 있잖아요. 그 60%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얼마입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는 용적률이 바로 250% 적용되잖아요. 이걸 적용하면 되죠. 뭐 각각 용도적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양쪽 지역에 걸쳐있다. 양대에 걸쳐있다. 그때 걸쳐있는 부분의 정도가 330평대를 다 초과했죠. 초과하면요. 각각의 용도지에 관한 규정을 정하면 돼요. 400은 1종에 관한 이런 것들을 정하면 되고, 600은 2종에 관한 이것들을 그대로 정하면 되죠. 각각 정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걸쳐있는 부분은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평부터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200은 1종, 800은 2종,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지 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어. 그때 그 330점트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이 대지 전체에 대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그랬죠, 아까. 가중 평균한 값.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가정 평균한 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모에다가는 전체 대지 면적 쓰고요. 8, 자, 1000이죠. 그리고 분자에다가요, 여기 각각의 용도적에 적용되는 그 건폐를 곱하면 됩니다. 면적에다가. 200에다가 건폐율은 60%. 플러스, 그래, 저, 여기 800 있죠? 800은 2종이니까 2종에 관한 건폐를 적용하면 돼요. 60. 그래서 이걸 나누면 됩니다. 이걸 합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1000으로 나눠요. 이걸 가중 평균한 값이라고 그래요. 그 값이 나오면 여기다 건축 건축할 때 건폐율도 또 용적률도 똑같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 돼. 그리고 여기에 허용하게 되는 건축물, 건축제한 있죠? 이 건축물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소관한 용도적이 제2종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 땅까지 다 합해서 1000평대인 땅에 따른 제2종의 적용되는 건축제한을 통해서 여기다 5층 이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봐보세요. 이것은 또 이쪽이가 330평대 여기 걸쳐있죠. 그래 이 대지 전체에 대한 건축제한은 그 대지가 가장 넓은 지역이 돼요. 이쪽이 1종이죠. 그래서 이 대지 전체에 대한 건축제한은 1종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바로 가중 평균값을 정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녹지형은 A가 정답입니다. 여기가 제1종 일반 주거지고 여기가 녹지라 합시다. 녹지형 보존성이 강한 땅이죠.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대지가 있는데,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녹지역에 바로 걸치는 정도가 200밖에 안 되고, 그래 330 헝트 이하죠. 그런데 이때 이 부분이 가장 작으면서도 330 헝트 이하다. 그때는 우리 법서는 이걸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까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녹지역이요, 두 가지 용도 중 넓은 지역이 속해 있어요. 여기가 뭐 700이 걸쳐 있고 여기가 300 걸쳐 있다 그러면 이때는 따로따로 이용합니다. 녹지역에 걸쳐 있는 부분은 녹지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여기 일종에 속하는 300은 일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따로따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녹지역 이런 예가 인정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3번에. 그리고 동그라미 4번하고 5번은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거 안팎에 걸쳤다. 그러면 건축물하고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주와는 건축물 대지라는 규정을 통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 안팎에 걸쳤다. 그러면 그 건축물 전부 방화주와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이용을 하되 그 경계가 방화비로 구획됐다면 각각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 그것은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는데, 국토개법상 용도적 지정 목적이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4번 맞습니다만은 5번이 틀렸죠. 자, 5번 보면 도시에 따라 줄 것이고요. 밑에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줄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에 허용된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고자 하여 지정한 지역, 어디냐? 자연 녹지이다. 이렇게. 그래서 생산 녹지역이 틀렸죠? 생산 녹지역은 지워버리고 자연 녹지로 바꿔서 기록해야 됩니다. 이 생산 녹지역은 어떠한 목적 가지고 지정하느냐? 생산 녹지역은 지정 목적이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산 녹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래야 맞죠? 이런 지역에다 지정 시 생산 녹지이다. 자, 그래서 바로 5번이 틀린 것이고요. 7번. 국토개법명상 5대 용도가 있는데요. 개시, 수, 토, 입. 이런 다섯 가지 용도가 있는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마지막 보면 개발 지정구를 지정할 때 도시군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개발 지정구 지정은 누가 합니까?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할수 있죠. 그래서 시도사가 나왔기 때문에 첫머리에 시도사를 지워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 시도사 대도시장은 그말 주고 그 자리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수산장 보호구역 지정은 도시군가로 누가 결정해서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산장 보호구역은 지정권이 아니죠. 수산장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그래서 이걸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3번 끝을 보면 도시자연공원구 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누구만 합니까? 도시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죠. 도시를 덧붙이면 시도가 되죠. 그래서 시도사하고요. 대도시장만 지정을 할수 있지 국토교통부장은 지정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말 지우시고 그저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그래야 되죠. 4번 입지기재 최소구역과 도시자연공원은 오직 도시역에만 지정하고 비도시에 일단 지정 못합니다. 관리
농림 자연 보존적은 지정 못하고요. 도시락 안에다가 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죠. 입주제 채소경은 도시락 안에서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빨리 시급하게 그 지역을 정비해서 다시 깔끔하게 탄생되도록 해서 다시 밖으로 나갔던 도심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역을 그 도시의 거점적으로 육성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 시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역 안에 식생에 의한 산지개발을 제한해서 도시민에게 여관과 휴식강을 제공하자 지정하기 때문에 도시 안에 있는 산에 따정합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비도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5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직 누구만 지정할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은 마지막에 잘 나가다가 도시군 기본계획 할 때 기본이 틀렸죠? 기본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 자, 8번 보겠는데요. 국토개법명상 기반시설 중 그 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도시군가로 결정하지 않고 그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다. 원래는 도시군가로 그 결정해서 설치하도록 규제합니다. 만약 도시군가로 결정하고 설치할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냐고 설치하게 되면 그 자체가 위반자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하죠. 그러나 기반설 중에서도 일정한 기반설은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하자고 바로 땅에다 설치를 허용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여기서 답은 1번이죠. 1번은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하면 그 자체가 위반이에요. 근데 2번, 3번, 4번, 5번은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하지 않고 바로 설치해도 됩니다. 그래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종합우리시설, 방송통시설, 시장 공공청사, 그 다음에 문화시설, 폐창, 빗물처럼 이용시설, 이용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그 다음에 사방설비, 방주설비, 주차장, 장사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시설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에 바로 설치해도 합법적이다.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를 해도 되지만 1번은 도시군관리계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리계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9번 국토개법명상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기다.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맞고 2번만 틀렸는데요. 이건 아주 3번 나왔으니까 중요하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됐던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정해서 운영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정을 했다. 그러면 지구단위 만들 때 그 구역 안에서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해서 아예 건축물에 들어서는 대지했다. 부설 주차장 만들지 않도록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100%입니다. 그러면 그런 한옥마을을 보존하여서 지구단위 증대된 장소는 각각의 대지 안에 부설 주차장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동네 입구에다가 공용차 아예 입구에다 만들어서 거기다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70%가 틀렸죠. 100%라는 겁니다.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니까 꼭 체크 잘해서 정리해 두십시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10번 보겠는데 국토개법명상 개발행 허가 대상이 용도지별 개발행 규모. 이 개발행 허가 기준으로서 다섯 가지가 있죠. 용도지별 개발행 규모에 차이가 된다. 그때 용도지별 개발행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일정 면적 미만으로 해야 이렇게 하고 있죠. 그걸 개발행 규모라고 하는데 그때 용도지별 개발행 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 수치는 좀 달달달 외우셔야 된다 했습니다. 개발규모, 용도지별. 그래 약자로 주, 상, 자, 생은 1만 종부터 미만이요. 공관농 3만 종부터 미만이죠.
보좌, 보호전 녹지,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 보좌는 5천 정도 미만이죠. 이 수치는 달달 외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자연 녹지, 생산 녹지 1만 정도 미만, 공업적, 관리적, 농림지역 3만 정도 미만, 보호전 녹지 지역과 재능 보호전 지역은 5천 정도 미만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죠. 1번은 2만이 아니라 1만이고, 2번은 4만이 아니라 3만이고, 4번은 1만이 아니라 5천이고, 5번은 2만이 아니라 1만 미만이야 되죠. 그래서 틀렸죠. 11번. 국토개법상 개발 밀도와 관리하고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4번 다 옳은 말입니다. 5번이 틀렸는데, 개발 밀도와 관리를 특방특특시장수가 자기 관하겠다 지정을 하고 변경하려고 할 때는 절차상 딱 하나만 걸치면 되죠. 주민 의견 절대 듣는 거 아니다. 지방도시의 심의는 꼭 걸쳐서 지정 고시하면 끝이죠. 그래서 지방도시의 심의 하나만 걸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5번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중앙도시의 심의 거쳤나 들렸죠. 주민의 의견은 들을 필요 없고 지방이 나와야 되죠. 특방특특시장수가 지정권이니까 중앙이 나오면 안 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내려야 돼요. 그런데 반해서 기반설 부당부역의 지정 절차는 반드시 주민 의견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러나 개발 밀도학은 지정하게 되면 그 효과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 건폐가 용률이 강화되니까 주민 의견 청취가 절대 없다. 주민 의견 청취하기 난이 나죠. 그래서 아예 법에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반드시 걸쳐서 지정 고시하면 끝.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는데요. 자, 12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국토개법령상 공동구 설명 옳은 글이 되어 있죠. 1번 보면 이 사업장의 면적이 200만 정토를 초과한다. 그러면 공동구를 그 사업장에 꼭 설치할 사업장이 있습니다. 도시발구역, 택지발주구,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지도, 신도시 100만이 아니라 200만으로 고쳐야 되죠. 200만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을 설치한다는 게 100만이 틀렸고요. 2번 공동과 설치된 경우는 대통령의 정함에 따라 공동에 수용해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때 수용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죄에 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협차하죠. 이때 대통령령은 국토법 시행령을 말하는데 대통령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 하수관하고 그 다음에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고 남에는 다 수용해야 되죠. 3번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그 공동구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에 얼마를 미리 내야 되냐? 3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틀렸고요. 3분의 1 이상을 미리 납부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점용 공사 기간 만료일 전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2분의 1이 3분의 1로 바뀌어야 되죠. 4번 공동구 관리자가 특강특특시장수죠. 그네들은 공동구 안전장물 실시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공동구 안전점검 실시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3년이 아니라 1년에 1회 이상. 5번 공동관리자가 특강특특시장수 때 이네들은 공동관리 때 몇 년마다 공동구 안전유지관리를 수배해서 시행해야 되냐? 5년마다지요. 그래서 3년마다 틀렸죠. 자 여기까지 하고 13번은 좀 우리가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